오빠죠. 어떻게 보면 남자죠. 근데 남자가 남자로 살질 못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뭐라지 뭐를 이제 설명하면 게이? 네. 예, 표현이라 쓸게요. 근데 이제 그쪽을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본인도 선녀의 꽃을 가지고 살아를 가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갖고 그쪽에서도 내가 남녀가 따로 음양이 따로 있는데 나는 여자에 가까운 사람. 맞아요. 또 섬세해. 그리고 그냥 내 몸이 막 내가 깎고 찢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냥 내 자체가 왜 우리가 왜 뭐 옛날에도 부인님들 선녀님들이 예쁜 거 하고 다니듯이 본인 말에 어떤 성품도 예뻐요 마음도 예뻐요. 근데 내가 외로움이 무척이나 많아. 그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었는데 사람이 덕이 없는 건지 사람의 복은 없지는 않아. 사람은 따른다 이 소리야. 근데 사람의 덕 내가 베푼 것만큼 나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물론 개이고 뭐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바라진 않아. 마음 그냥 같이 나와 같은 자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 마음 알아서 헤어짐 없고 나라는 사람 무시를 안 당하고 내가 진짜 너한테 열심히 했으면 너도 나한테 조금 열심히 해서 그냥 알콩달콩 세상에 어떤 품바 이목에 있어서도 조금은 지금이 워낙 개방적이니까 이목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너랑 나랑 만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싶은 그게 꿈과 소망이야. 맞아요. 너도 신가물이다.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게 또 막 이렇게 여기서 용어를 하면 까먹어서 그래요. 너도 신가물이다 아가야. 네가 아무리 지금은 어리고 어린 거예요. 어리고 네가 아무리 날고 싶고 나는 아니라 아니라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인 것 뿐인 거지. 듣기도 많이 들었어. 어디 점집을 가면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내가 어머니 줄보다 들어오시는 친가에서의 할머니 줄. 그 친가야. 그쪽에서 들어오는 줄력들이 니네 집안 자체가 다 그래. 어떻게 보면 형제신 있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 집안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섬세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남자라는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태생 나의 어떤 유전적인 거 보고 자란 것도 있지만 내가 유전적인 게 누나가 있나요? 네. 오빠도 있어요? 아니 형도 있어요? 아니요. 누나만 있어요? 그러면 누나들 사이에서 드센 누나도 있지만 또 나처럼 섬세한 누나도 있고 양방에 갖고 있는 누나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내가 기집애가 돼버린 거야. 맞아요. 내가 기집애가 돼버린 거야. 근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난 남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 같은 자와 내가 인연줄에 있어서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옛날에야 돌을 맑고 옛날에야 숨기고 했다 그러지만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좀 마음 어떤 고민, 걱정, 은은공론 해주고 나 세상 이상한 놈 아니다.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별종이다. 내가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걸 그 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짜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직업이야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살아가야 돼. 누가 나한테 돈을 가져다가 주질 못해. 또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지라 그죠. 그리고 내년부터 제일 조심할 거는 삼재. 삼자 팔락 때 뭐가 중요해? 사랑 그리고 신 올라올 거다. 받든 안 받든 건 본인의 결정이야. 받아라 안 받아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아직까지는 본인은 그거랑은 나랑은 조금 멀다고 생각해. 덜 놀았고 난 덜 즐겼고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행복하게 곧 몇 달 말고는 쭉 간 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를 받아내잖아. 나는 받아낸 적밖에 없어. 그때 날 버려. 여자면 장수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너는 남자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성적인 이제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꾸 버림을 받는 것이 이제는 아픔이고 슬픔으로 온다. 인생에
내년 가서는 내가 새로운 짝지가 하나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인연의 궁합이라고 봐줄게. 짝지가 하나 나타날 거는 같아. 근데 지금 누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썸 타는 사람이긴 한데. 썸은 뭐 문어발자 오징어발처럼 많지. 그러나 진정한 사람이 없어. 그 와중에서 내년 정도에 내가 누군가 만나는데 아픔을 또 겪을 것 같아. 반복이야. 그러더니 더 주눅이 들어. 그리고 더 사이가 떨어져.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게 나의 성격조차도 내가 겁이 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자체가 이제 조금은 생각을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 받기 쉽지 않아서. 그전에야 정말 좋으니까 아 이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기까지 조금 생각, 걱정. 그리고 의심을 하진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무척이나 할 거라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 정신적인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잠깐 비어있어.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네가 신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성명학을 배우든가 사주팔자를 배운다든가 뭘 해도 그렇게 풀어놓을까. 어차피 우리 본인 오빠가 본인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연관된 일을 한다든가 뭔가 해서 내가 풀어서 먹고를 살아가야 돼. 막말로 언젠간 나중에 박수무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나와 같은 사람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살면 되잖아. 그치? 그건 나중 문제야. 그러나 나가는 삼삼에 나가는 삼재 발라 때 출삼재라 그러지. 그때 네가 한번 신이 확 하고 솟구치고 나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령님은 그래. 어떤 삶을 살아도 인생의 소중함이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박스를 줍든 어디서 있든 사람은 귀하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법이다. 욕심을 가진 자와 욕심을 가지지 못한 자, 너무 내게 아닌데 가진 자와 이게 차원이 틀릴 거고 거기서 운이 나뉘어지는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이 정도면 됐다. 눈 높지 말란 뜻이야. 이제 눈이 높아졌어. 전에는 낫고 안 낫고 잘생기고 안 생기고 아니라 자꾸 사람을 가리게 돼 있어 네가. 그러면 요 정도에 또 개인인데 못 알아보고 요 정도도 귀인인데 못 알아본다 이 소리야. 이해가죠? 신받을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고 지금 선생님 말 중에 이해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긴 하네요. 그냥 큰 절간에서 절? 네, 접선물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외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하기 너무 답답해. 못해. 춤을 추고 정말 이거 거부하고 싶으면 우리 같은 연관된 일을 한다든가 가야 되는 거. 춤을 추도 내가 부리고 누리고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계속 할 수 있을지라. 못해. 네. 일은 못할 것 같고 내년부터 신이 솟구쳐. 3년 동안 내가 오르락내리락 해. 이래볼까 저래볼까 걱정. 어디에도 안주가 안되고 안정이 안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 욕심일 수도 있어. 지금 너의 생각이 갈등하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어. 가야 될 자는 가야 돼. 이해갔니? 그래서 나를 부리고 살아야 돼. 너 남자처럼 살려면 살아. 저요? 응. 여자 만나서 결혼 안 하면 살아. 못 살아. 그치? 그러면 여자처럼 선녀처럼 뽐내고 살아요. 응?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네가 신을 받을 것 같아 나중에. 근데 엄마의 마음에 약간 엄마가 그런 쪽을 좀 프리하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지만 무당이 되겠다는 자한테 부모가 이렇게 허락해주고 판을 깔아주진 않아요. 왜? 지금은 내가 예감 직감에 있는 거지 완전히 신이 터진 게 아니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환란이 오면서 신이 터지면서 이게 진짜 선신이냐 악신이냐 거기서 분류가 되는 법인 거야. 어? 그러니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지 말고 뽐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잖아. 예쁜 거 귀걸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건 여성의 일이거든. 근데 그쪽으로 가서 살 거 아닌 이상은 너는 신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줄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나를 억누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터져서 다 보여서 무당이 될 것 같으면 세상이 로또번호도 맞춰.
고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빡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3년, 3제 때 너가 못 넘길 것 같아. 결정을 하실 것 같고, 또 2년 주로 내년 주에 올 수 있다 그래도 뭔가 헤어짐 속에서 아픔이 또 있을 것 같고, 이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마음을 되게 못 잡고 있어. 힘들어요. 솔직히 절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예불 드릴 거야. 내가 뭐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내가 벗어나서 도망가서 갈 수 있는 데겠지. 왜 무당집과 절이 뭐가 틀려? 귀신 와보니까 귀신 없죠? 네. 아버지가 뭐 묻어나가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네. 뭐 더럽거나 막 이러지 않죠? 네. 그죠? 나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천신을 바라고 용신을 바라요. 그 얘기는 남들한테 내가 아픔이 있고 고력이 있고 본인이 심한 고력을 겪지는 않았어. 풍파, 인간의 풍파, 돈의 풍파, 부모의 풍파 그러진 않았어. 그치만 신이 그냥 이렇게 올고는 혹하고 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풍파 긁어서 가. 뭐 하려고 여기저기 상처받아서 너덜너덜해져서 가. 이것이 나의 천직이론이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지금 간신히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에, 아니 1개월에서 3개월 안쪽으로는, 한 4개월 안쪽으로는 본인이 누가 말리지 못하겠지만 뛰쳐나올 것 같고요. 다른 일을 선택할 것 같고요. 3대가 들어오면서 풍파가 올라올 것 같아요. 신이 그 마음적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내년에. 내년부터 시작이다. 조심해라. 네가 개일을 살든 뭐 양성애자를 살든 상관없다. 나랑은. 다른 건 무관해. 나랑 살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만 내 존재성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어느 이렇게 성을 뭐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 행복하니? 안 행복하잖아 지금. 응?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로 돼서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놔야 되고 내가 또 신이 풍파인가 아닌가 그것도 왔다 갔다 거리고 너무 힘들잖아. 주눅도 들지만 두 어깨가 뭔가 이렇게 무게가 확 나를 누르는 듯이 답답하잖아. 그치? 막 여기를 치고 울며불며 막 울분을 하진 않아도 답답하잖니. 눌리는 것 같고.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딱 들어왔을 때 에휴 쟤는 신체자구나. 근데 그 신체에 고력이 있다. 제자가 돼서도 네가 긍지가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엄마가 어렵게 해줘 누가 부담돼. 그치? 그러니 내가 내년 정도 올라오면 나는 33에서 못 넘길 것 같아. 이 안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이 되려 신받으라고 해서 신받으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어떤 풍파더라도 버티면서 가겠다. 첫술에 배불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저는 원래 무대를 섰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통악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무대가 많이 그립고 그래서 이제 정통을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긴 하는데 악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야? 네, 광치 같은 해금을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저는 솔직히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부당이 돼서 노래 부당에 대해서 악기를 다뤄. 부당에 대해서 전통복을 입고 춤을 춰. 늦었어. 그러게. 많이요? 많이는 아닌데 고력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 빌어주며 살아. 그렇게 화려하게 가고 브라운관이 나오고 내가 춤을 나의 친구 삼고 춤을 나의 뭐를 삼고 하고 싶거나 내가 옛날에도 무당 신을 받지 말라는 주의야. 내가 인간에서 몸 고력이 있어 몸 풍파가 있어 뒤를 돌아보며 인생사에. 근데 나는 가다가 보니 결국 무당이 될 것 같아. 그러니 내년 후년 그걸 한번 해봐. 내가 가진 재주를. 근데 그게 성이 안 찰 거야.
신의성이 안 차기 때문에 본인이 했는 건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은 게인데 6개월 지나다 뭔가 답답하게 또 들어와. 그게 들어올 것 같아. 제가 이리저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빚을 냈어요. 그건 알아서 잘 갚겠죠? 더 이상 내지 마.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와 있어 너한테는. 내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모르겠는데 신에 또 조상에 써야 되는 돈을 네가 지금 인간으로 쓰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완성 성부를 제대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대박이 나서 그랬을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죠. 그치? 근데 개인 회생은 분명히 그게 관제야. 그게 3년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결국에 내가 가야 되나 막바지까지 찍고 그럴 것 같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신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 우리 자손아 내년엔 내가 춤을 추고 훨훨 날아. 이것 때문에 저것도 해봐. 미련이 없어야 되니까. 해보고 아예 다치면 빨리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알겠죠? 그래야 네 정신 상태도 좋아. 그래야 머리가 안 빠져. 그 얘기는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가 그래. 예쁠 때 그 예쁨의 가치를 가져가라. 응?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겠다지만 신 가물이 있는 자는 분명히 너는 신구슬 할 거야. 넌 3년 안에 봐라. 나한테 한번 더 넣을 수도 있다. 제가 돌다 돌다 해 선생님 정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입니다. 라고 들어올 수도 있어. 내기할까? 그래서 힘내요. 어떤 인생이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요. 어떤 인생이든 고력은 있어요. 어떤 직업관도 직업도 고력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진 않아. 기대하지 마라.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는 거야. 본인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기초.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서지 말아요. 그걸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3대 들어부터 내년은 홀로 날아. 직업도 내가 볼 때는 바뀔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방황도 돌아다닐 것 같고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돌아다니고 조금이라도 벌려고 가는 거지만 거기에 성도 안 차.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맞아요. 그러니 내가 나왔을 때 뭔가를 해보고 싶고 지금 조미수식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냥 내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 그러고 나서 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 난 다 본 것 같아. 알겠죠? 잠깐만.